안녕하십니까, 몽키텐스입니다. 저번 시청자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제가 몽키테니스를 잡은 관계로 제가 이제 센터 자리를 꽤 차고 들어왔습니다. 가보지 말고 다시 제가 옆으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옆으로 가세요. 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몇십 년을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드디어 우리 블랙몽키 왔어요. 그죠, 디디몽키님? 네, 우리 쌍문 코치의 닉네임이 블랙조와 몽키. 네, 네. 블랙몽키. 블랙조. 맞나요? 네, 네. 블랙몽키. 왜 블랙몽키입니까? 제가 또 검은 걸 좋아하고 대부분 또 제가 까맣습니다. 지금도 시커멓네요. 네, 그렇죠. 네, 털도 시커멓고요. 저 우리 정상문 코치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우리 유튜브에서도 항상 많이 출연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저희 또 몽키 테니스의 또 멤버가 되셔서 저희 이렇게 앞으로 몽키를 잡아라에 자주 출연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 오늘은 네. 저희 몽키를 잡아라 일곱 번째 예, 사냥꾼인데 네. 누군가요? 오늘은 저희가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네네. 저희 몽키 엘리트 네. 선수들을 또 맞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앞으로 몽키 테니스의 미래죠. 네. 네, 진짜 굉장히 미래입니다. 미래이자 또 대한민국의 미래고 네. 또 세계적으로의 미래죠. 오늘 사냥꾼을 한번 보시죠. 현영 몽키가 몽키 잡으러 왔습니다. 자, 저희 몽키 테니스의 미래, 우리 몽키 테니스 엘리트 아카데미 선수들이 왔습니다. 박수. 네, 일단 우리 제일 막내인 우리 선수부터 소개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키 테니스 아카데미 다니고 있는 전현수라고 합니다. 몇 학년이죠? 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 중학교 2학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키 테니스 아카데미 중학교 3학년인 최용입니다. 야, 굉장히 중학교 3학년 맞아요? 아닌데. 네. 다음 우리 가장 형. 네. 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김동건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대동기 집안 싸움이에요. 오늘 그렇죠. 몽키를 잡아라는 네. 네, 오늘 몽키를 잡아라는 우리 엘리트 현역 선수대 그다음 몽키 지도자들이 이제 오늘 한번 사냥꾼으로 예, 몽키를 잡아라 한번 출연할 텐데 조가 어떻게 되나요? 조 편성이 저희는 이제 저희 우리 선수들과 저는 몽키 테니스 그렇죠. 엘리트 아카데미 팀이고 네. 그다음에 몽키 테니스는 이제 나머지 네, 그렇게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바꿔보죠 자리를. 네. 아, 바꿔볼까요? 네, 우리 네. 팀별로 한번 써볼까요? 자, 이제 네. 여기서 점프해서 딱 착지하면 바꿔집니다.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저희가 또 저희 지도자 팀인데 현역 선수 팀, 그렇죠. 예, 그다음 현역 선수에서 요 감독까지 예, 네. 원장님까지 같이 이렇게 야, 갑자기 우리 데드몽키가 원장님으로 바뀌었어요. 아, 진급을 업을 했죠. 아, 지 스스로 만든 거 아닌가요, 원장?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원장님 원장입니다. 네. 조만간 여의도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또 원장님으로서 네. 예, 그 회장님 또, 올라가야죠. 아, 회장까지. 네. 네. 아, 뭐 차근차근 발밑에서 해야죠. 자, 오늘 데드몽키님 이 조평서 이렇게 나눴는데. 네네. 게임 룰은 어떻게 됩니까? 게임 룰은 오늘도 우리 지도자님들은 네. 우리 단식이 좀 원세트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네. 우리 게임은 2단 1복. 아, 2단 1복. 네. 네. 단식인데 10점 타이브렉 네, 슈퍼 타이브렉 네, 3세트. 10점 3세트.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복식은 우리 원세트. 6게임 네, 원세트. 6게임 원세트로. 네. 그래서 우리 사전에 이 협의를 한 바 네네. 단식은 우리 몽키 테니스 팀에서는 누가 나오죠? 우리 화이트 몽키가 그래도 지금 네. 가장 젊고 네, 발이 아직 탄력이 좋기 때문에 네. 네. 얼마 전에 또 우리 연습 게임에서 이번 영상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연습 게임에서 그렇게 우리 동건 선수와 네, 그렇게 박빙이 있었다고 했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은 그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카메라 없을 때는 잘 나오다가 카메라 있으면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럴 네. 줄 알고 적으로 네. 만났기 때문에 네. 화이트 몽키를 네. 제가 사비로 카메라 다섯 대장만 더 했습니다. 쫙 네. 갑니다 옆에. 계속 사비로 뭘 산다 가지고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그러면 첫 번째 게임은 우리 네. 동건이와 우리 화이트 몽키 네, 그다음에 첫 번째 단식을 들어가고요. 네. 두 번째 단식은 누가 나오죠? 그래도 이 블랙 몽키라고 아, 우리 새로 또 신입. 이 몽키 팀의 신입이기 때문에 노래 한번 들어보셔야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블랙 몽키도 또 평상시 단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야, 지도자입니다. 좋아, 예. 우리 데디 몽키와도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3년 못했죠. 네, 아, 못했나요? 얘는 초창기는 진짜 많이 했는데.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원래 나이로 순으로 치면은 우리 블루몽키가 지금 단식을 해야 되는데 네. 살이 쪄서 지금 뛰질 네. 못하게 되면 체중 과다로 네.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블랙몽키가 오늘 네. 네. 또 두 번째 단식을 네. 저희 팀에서는 네. 누가 막내 우리 전현수 선수 아~ 네. 오늘 모터 달린 다리를 보게 되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 복식은 예, 또 우리 서브가 좋은 우리 블랙 아 블루몽키와 네. 예, 제가 나갈 거고요. 네, 여기는 우리 당연히 블루몽키와 네. 저기 호적 신고 느끼한 최웅 선수와 네. 아, 예, 네. 이렇게 해서 나갈, 네. 우리 오늘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분들에게 예, 또 저희 재미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시작했습니다. 오, 나이스 서브네요. 하여튼 보기에는 언제나 카메라가 있으면 긴장을 해요. 저 모습은 숨길 수가 없네요. 어떤 이제 카메라 계속 써야 되는데 카메라 울렁증이 있나 봅니다.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예. 예, 아주 많아요. 이게 슈퍼 타이기 때문에 리턴 게임도 좀 지켜내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리턴 게임 두 포인트 중에 한 포인트를 지킬 수 있냐 없냐가 또 지켜야 돼. 승패를 좌우할 수 있죠. 제가 안 그래도 아까 경기 전에 김동건 선수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면 어떡하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면 그냥 조용히 숙소 가서 짐을 싸라고 했어요. 지금 코트 체인지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굉장히 화려하네요. 김동건 선수. 이 갈고 찬 거 맞네요. 맞습니다. 몰아놓고 한 템포 빠르게 포인트로 마무리 지어내는 김동건 선수네요. 저희도 근데 막대한 전력 손실을 입었어요. 데디몽키가 또 이 내부 집안 싸움이 일어나면서 엘리트 아카데미로 넘어가버렸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마이너스 점수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 나이스 나이스. 시죠. 야, 나이스 서브. 나이스 서브입니다. 저 샷이 굉장히 지각이 깊게 들어와요. 그것도 박찬호 선수가 또 화이트 몽키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또 강나연 선수랑 게임을 할 때는
후인들은 안 치던데. 아, 그렇죠. 오늘은 또 확실히 치네. 들어왔죠. 아, 이거는 완벽하게 판단 미스예요. 왜 여기를 보시나요? 이쪽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선 근처에도 안 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깔끔하게 첫 세트를 가져가는 김동건 선수. 오늘 공받아 보니 어때요? 네? 저번 주에 갔습니까? 저번 주에 연습 게임 때 비슷해서 건만하게 봤는데 안 봐주네. 저 말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 그렇죠. 아까부터 계속 여기 서 있더라고요. 저희는 안 알았겠는데. 입점 탔나요? 네, 입점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번쩍 얼었는데 지금? 저 연수 선수는 자꾸 바닥을 자꾸 뭐 땅만 보고 있어요. 땅만 보고 있어요. 바닥에 뭐 있나요? 두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빠른 템포로 붙어서 한 박자 빠르게 쳤는데, 잘 쳤는데 아쉬워요. 박찬호 선수도 근데 확실히 어려서 그런지 잘 뜁니다. 네. 옆으로. 경기 분석 결과 포핸드로는 이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는데 지금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하네요. 아, 그렇죠. 백핸드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죠. 전현수 선수는 본인의 그 주특기가 어떤 게 있죠? 저 딱히 없는데 제일 나은 건 포핸드라고 생각합니다. 포핸드가 어떤 게 좋습니까? 파워가 좋습니까? 컨트롤 좋습니까? 코스가 좋습니까? 네. 다 좋습니까? 네. 그럼 약점은 뭐가 있습니까? 좀 서브랑 발리랑 백핸드가 약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상대 감사합니다. 상대 분석에 또 잘 알고 있겠습니다. 아우시죠. 우리 화이트 몽키가 리커버리가 굉장히 빨라요. 치고 다시 되돌아오는 속도가 자기 말로는 치고 보지도 않고 뛴다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지금 현역 선수들하고 하려면 그렇죠. 치고 뭐 개선하면 안 됩니다. 아, 맞습니다. 무조건 출발해야 됩니다. 연락주죠. 이거 좀 랠리 같은 랠리였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제 선점을 하려고 이제 좀 공격적으로 치네요. 7대 3에서도 7대 6까지 따라 붙게 만들 맞네. 아까 8대 4를 만들고 지금 9대 4를 만들었어야 되는 포인트인데.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아쉽. 전수 선수가 또 두 개의 심장 박지성을 또 닮았어요. 많이 닮았네. 오. 아, 전 박자가 너무 빨랐어요. 생각보다 몽키가 왔는데 생각보다 화이트 몽키의 스매싱이 빨리 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너무 약했어요. 너무 약했습니다. 팔이 접히면서 들어가면서 김동 선수는 날아가려고 했는데
저 스텝이 방금, 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잔발로 타닥 잡아놓고 탁 다운드라인을 때리는 샷. 오, 나이스 사진. 테니스 경기라는 게 또 부침개 뒤집도 막 휙휙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게 식스게임 하면 모르지만, 이게 또 슈퍼타이 10점 내기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현역 선수라도. 오, 매치 포인트. 야, 두 번째 세트 매치 그렇습니다. 포인트를 깔끔하게 야, 에이스로. 야, 폴이랍니다. 폴인데 김동건 선수가 콜을 못했어요. 예, 콜이 늦었기 때문에 인플레이가 인플레이가 되는 거죠. 저런 경우 종종 있죠, 최영 선수. 네, 시합장 가면 네 라인을 못 보는 못 봐서 포인트를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못 보나요? 공이 너무 빨라서 못 보나요? 네, 게임하면서 뭐 긴장하면서 긴장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공 스피드가 빨라서 이제 라인 못 보는 경우 없어요. 선수 입 터졌나요? 네, 터졌습니다. 터졌습니까 이제? 네, 네 터졌습니다. 전수 선수는 계속 하나 땅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선수 지금 심리적 불안감 지금 뭐 다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뭐 거의 대인기 비중까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힘드니까 다리가 덜 따라가기 시작해요. 다리가 한두 발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한두 발 모자라기 시작. 아까는 넘어갔는데 이제는 한두 발 또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체력은 좋은 편인가요? 네,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말을 일부러 꼬는 건가요? 못 알아듣게? 아, 0대 나갔습니다. 0대 4까지 벌어지네요. 아, 이래 되면 화이트 몽키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들게 돼요. 오, 오 나이스. 확실히 현역 선수라 그런지 쉬운 공에선 절대 에러가 없어요. 저렇게 치죠? 가볍네요. 10대 아닙니까? 10대. 10대이기 때문에 가볍죠. 전수 선수 저렇게 전수 저렇게 칠 건가요? 저렇게 못 칩니다. 아, 못 치니까 동건이 형을 못 이기겠죠. 쳤으면 김동건 선수를 이기고 있겠죠 벌써.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겠죠. 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와야 안 있겠죠. 정적이나 체력이 없다. 아, 그게 어렵죠. 모순이죠. 오, 아깝습니다. 조금 나갔어요. 오, 나이스. 다시 한 점 힘을 내보네요. 화이팅 몽키. 김동건 선수는 또 저만큼 미끄러지게 또. 제가 김동건 선수랑 단식을 해본 결과 물론 6대 0이 났지만 웃어요? 웃겨요? 쌈다 그날 집에 갈 때 목이 막혀가지고 가다가 우유 사 먹었습니다. 빵을 먹어가지고 바로 우유 먹어야죠. 목 막히니까. 아, 이것도 약간 폴트죠? 아, 이런 걸 조금 더 기다려서 다운드라인을 탁 맞춰서 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크로스 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바빴네요. 오늘 화이트 몽키가 잘 친 것도 있어요.
길게 쳤다면 받았을 텐데 리버스로 짧게 끊어서 쳤기 때문에 김동건 선수가 더 많이 나왔죠. 네. 아, 드디어 뭐 하나가 나왔죠. 깔끔한 드롭샷. 나이스. 또 ITF 룰은 네트 맞고 떨어지면 들어가면 인플레이죠? 네, 얼마 전 한 2년 전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는 이제 네트 맞고 이제 서브가 들어가도 인플레이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니어까지만. ITF 룰이죠. 와,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 우리 선수들은 또 앞으로 장차 ATP 선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ATP 룰로 맞죠. 가져가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럼 뭡니까? 8대 5. 계속 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자세를 바짝 맞춥니다. 지도자들은 저게 잘 안 돼요. 이제 현역을 은퇴한 지도 오래됐고 무릎이 관절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운동도 안 하니까 이게 다리에 또 근력도 떨어지고. 9대 5. 매치 포인트입니다. 5대 9.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질 수 없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네요. 또 에이스 한 번 더 넣어주네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포인트를 깔끔하게. 자,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을 김동건 선수가 세트 2대1로 이기면서 이게 됐습니다. 갑자기 불안해. 그만. 자, 김동건 선수 세트 2대1로 또 이겼어요. 네.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하시면서 혹시 어려웠다거나 그런 점이 있었나요? 첫 번째 세트 7대2인가 거기 잡힐 때 좀 어려웠어요. 아무 생각 안 들었네요. 네.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 전현수 선수. 네. 네. 또 앉아서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때요? 뭐가요? 저번 주 하고. 누구요? 김동건 선수. 다르네요. 어떤 게 다르죠? 자기 말로 봐줬다 했는데 봐준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렸는데. 저번 주보다 백핸드가 좀 많이 보완이 됐죠? 네. 근데 템포가 너무 빨라서. 네. 하나 뛰면 또 바로 뛰어야 돼서. 우리 화이트 몽키도 저도 단식을 해봤는데 템포가 엄청 빨라요. 예. 네. 우리 근데 우리 김동호 선수 더 빠르죠. 네. 네. 저다가 노바운드로 치는 게 계획이에요. 노바운드로 바로 치는 게 목표입니다. 예. 네. 수고했어요. 좀 쉬세요. 호흡이. 네. 지금 좀 산소 호흡기 좀 달아야 될 것 같은데. 네. 119를 불러야 되나. 자,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동호 선수 아까 게임 잘 봤어요. 네. 많이 힘들었나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 몽키 죽을라던데요. 게임 더 하자. 김동건 선수가 본 전현서 선수의 장점은 뭔가요? 발이 빠른 거 같습니다. 백핸드 두 개가 나와요. 불안하네요. 3대 2로 전현서 선수가 리드하고 있네요. 우리 블랙몽키는 한참 연습할 때 데디몽키랑 우리 데디몽키랑 엄청 많이 했어요, 단식을. 네. 요즘 단식을 안 한 지 한 3년? 4년? 넘었는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더블 폴트가 나왔죠. 나뭇잎 맞는 서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끝이 났어요. 블랙 몽키가 이제 파악이 끝이 났어요. 팔이 없어. 자비란 없네요. 자비란 없어요. 블랙 몽키가 아까 들어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나는 뭐 약하게 치고 인정사정 그런 거 모른다. 그렇게 칠 줄 모른다. 심정이 어때요? 첫 세트가 후딱 지나갔어요. 네. 한 거 없이 너무 빨리 지나간 거. 이 세트 계획이 뭐죠? 이 세트 L 없이 장은이 잡아간다 생각해요. 지금 기분하지 못한데요. 지금 지금 멘탈이 지금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제 본인도 약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이제 코스를 보거나 좀 더 힘을 줘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코트를 살짝 살짝 벗어나는 공들이 나와요. 아, 보시죠. 서브 왜 저러나요? 누구야, 오늘 블랙몽키 서브가 상당히 좋아요. 블랙 좀 몽키 빠른 발로도 못 따라갔어요. 현수 선수가 진짜 발이 빨라요. 온몸을 다 써서 받았는데 밀렸죠. 오늘 블랙몽키 서브가 오늘 서브가 오늘 날이네요. 날이에요. 저 때쯤 되면 원래 카메라 꺼졌으면 날씨 좋다가 한번 나왔어야 되거든요. 아, 저거죠, 저거. 봐도 됩니다. 그렇죠. 뛰고 편안하게 뛰어서. 오, 나이스. 잘 치고 고개 숙이는 모습 잘 보였어요. 긴장이 풀렸어요. 뛰어 와서 슬라이스로 살포시 라인이 얹었어요. 저 버텨내야 합니다. 버텨내야 돼요. 가야 돼요. 버텨내야 돼. 버텨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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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포인트 버텨냈습니다. 아직 한 번 더 남았죠? 네, 한 번 더 남았죠. 자, 여기서 이제 블랙몽키가 퍼스트를 때릴 것인지 아니면 퍼스트를 조금 각도를 보고 넣어줄 것인지. 두 번째를 못 버텼네요. 이렇게 긴장을 풀리기 전에 끝이 났어요, 게임이. 자, 우리 조현수 선수. 자, 열심히 뛰었는데 아까 주무기가 빠른 발이랑 포인트라고 했는데 네. 어땠나요? 잘 이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잘 이용하지 못했죠? 그 선생님 공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자, 보기엔 긴장이 풀리기 전에 게임이 끝이 나버렸어요. 뭔가 긴장을 풀 새도 없이 게임이 끝이 나버렸어요. 네. 아쉽죠? 네. 현수 형, 오늘 짐 싸러 갑니까? 아직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연습해서 좀 더 다음번에는 훌륭하게 성장해 있는 선수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우리 블랙몽키. 자, 오늘 와 서브랑 스트로크. 아, 서브가 오늘 퍼스트의 확률이 엄청 높았어요. 아, 제가 또 카메라를 키면 또 서브가 잘 특히 또 잘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인가요? 전현수 선수가? 그렇죠. 중학교 2학년 선수 상대로 자비 없이 그냥 막. 아, 제가 또 아까 들어가기 전에 걱정을 했는데 또 제가 자라나는 새싹을 또 밟아서 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또 나름 또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마지막 세 번째 경기 복식도 제가 또 전현수 선수를 또 네. 밟으면서 네. 어쩔 수 없이 또 경기 속화가 1-1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식 경기. 지금 팀은 간판 내리나요? 아, 이 둘 중에 거의 이제 간판 싸움이라서 간판 대 간판 아니겠습니까? 나갔는데 네. 잘하는데 그거를 또 가볍게 치는 네. 또 컨트롤 샷을 또 한번 보여주네요. 또 카운트를 셀 줄 모르네요. 아, 몰랐습니다. 공은 잘 치는데 노예든지 모르고 자신 있게 쳤던 것 같습니다. 애들은. 네, 네. 노예든지 모르고 자신 있게 쳤던 것 같습니다. 노예됐으면 좀 긴장이 됐을 텐데 듀스인 줄 알고 듀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만만치 않게 했는데요. 빠를 줄 알고 뒤를 돌았는데 공이 생각보다 천천히 왔네요. 선수 시절 때 저러면 혼났죠. 아, 뒤돌면 뒤돌면 안 되죠. 네. 얼굴이 정통으로 맞아봐. 그거 보고 있어요. 별로 겁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바로. 아, 약간 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최우선수 리드. 리턴은 아주 깔끔합니다. 최우선수가 가볍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대 1로 앞서고 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최용 선수 지금 기분 안 좋습니다, 지금. 아, 안 좋죠. 재수없게 망쳐놨거든요. 아, 그건 그 불문율인데. 다른 거 다 놓쳐도 박수현수 원장님 또 서브 게임 지켜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오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이스. 미사일. 아 예, 제가 1.6은 있는데 착륙은 없다. 착륙이 없다. 계속 날아가 버립니다. 오, 나이스 바디. 아, 그래도 이렇게 최용 선수가 잘 버텨내주면 충분히 또 승산이 있습니다, 이 팀. 아, 조금 공이 떴죠. 네. 아, 박감이 방금 백드라이브는 좀 밀릴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안 밀리고 다 끝까지 잘 버티네요. 기분 나쁜 상태예요 아직. 아직 기분 나쁘답니다. 이번 게임이 지키면 작품 돌아오죠. 이번 서브 게임을 지켜야지 기분이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씁쓸합니다. 아. 좋습니다. 길게 올렸죠? 아깝습니다. 아웃이라 하고 공은 드렸습니다. 네, 아웃은 아웃인데 게임입니다. 기분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빛 공격. 저 하늘은 날 저기 저기 햇빛은 우리가 봤는데. 어디야? 와 리턴 괜찮았는데. 리턴 괜찮은데 이번에 블루몬키가 또 마음 먹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갈까요? 아니요. 그냥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브 게임도 놓쳤고 방금 노이드도 놓쳤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버렸습니다. 저리 피팅가요? 그래서 파이라이스가요? 밀렸죠. 아, 막 공 소리 좋습니다. 아, 소리 좋습니다. 아시죠? 서브입니다. 마지막 이 될 수도 있는 게임인데 기분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습니다? 서브 게임 두 개 다 놓쳤거든요. 서브 게임을 놓치면 전부터 기분이 안 좋은 걸 겁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따면 좋습니다. 예, 따면 좋 놓쳐도 본전. 따면 좋고 맞죠. 서브 워낙 약하다 보니까 저는 또 서브 게임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또 서브 게임 주면 리턴 게임을 잡아버리겠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 최대의 관심자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아, 야, 코리에서 노예들까지 왔어요. 왔어요. 와, 코리에서 노예들까지 왔어요. 이걸 마무리로 정리를 할 것인가? 아, 그렇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리턴은 됐습니다. 아이자, 어쩔 수 없습니다. 저 팀을 응원해야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또 저 팀을 네. 응원해야 됩니다. 선수들처럼 66 되면 타이를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놓치면 최양 선수. 블루몬키님 뭐 갔다가 또 빨리 왔기는 왔는데 네. 아, 최양 선수가 또 그걸 또 한 턱을 더 빨리 쳐버리네요. 블루몬키가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100m 11초 나왔다고 테니스 하신 거 믿겨지십니까? 20m 앞에서 아씨 이건 아니 그러니까 네. 어쩌다 저렇게 됐죠?
아이고 이런 그 남의 땅으로 쳐야 되는데 내 땅으로 치는 샷. 아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난 공이 빨리 오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공이 빨리 오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천천히 오더라고. 아깝습니다. 아 아웃입니다. 맞고 넘어가네. 아우. 와, 진짜 이국적입니다. 아이고. 아, 멋있는 백스매싱. 간판을 몇 번째 맞습니까? 도대체 몽키 테니스는 간판을 올려야 되는 건지 내려야 되는 건지. 경기를 또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쳤는데 또 소감이 어떠십니까? 주인이 또 바뀝니까? 간판을 지금 아까 올리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다시 내려야 된다고. 아. 주인이 또 바뀌었다. 네. 계속 주인이 바뀌고 있다고 제가 전달했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우리 또 우리 가족이고 우리 또 떠오르는 새별들을 위해서라면 간판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그렇죠. 우리 저희 새끼 우리 원래 자식들은 이 힘을 붙들어 주는 게 아, 맞죠, 맞죠. 부모의 그렇습니다.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진심으로 다 했는데 저는 네, 화가 납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가족 싸움 원래 이겨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긴 또 재용 선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는 어땠나요? 제가 만들어낸 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선생님이 다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아닌데요. 재용 선수 리턴 보셨습니까? 아 리턴 정말 깔끔했죠. 네. 오늘.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 왜 그랬죠? 그냥 그 좀 다른 템포보다 딱 리턴 템포에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또 벌써 또 박주희 원장님께서 또 이바닥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아, 벌써 또 가르쳐 줬네. 네. 얘는 네, 5년 전부터 그 들었거든요. 아 주입식 교육. 네, 아, 이게 한국 교육의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네. 네? 박주희 원장님이 또 이 소감 아, 한마디. 아 너무 우리 또 지도자들한테 우리 몽키 테니스한테 엘리트 선수들이 한수 배운 것 같아서 네. 너무 애들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 것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저희 지방 대결 우리 몽키 테니스 엘리트 아카데미가 2-1로 예, 승리하였습니다. 박수. 오늘 또 우리 대표 우리 대리 몽키 원장님께서 아 대리 몽키 원장님 가야 되나? 몽키 원장님 오늘 이, 대리 예, 원장님 예. 이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당연한 결과고요. 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네. 우리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우리 선수들 열심히 하라고 또 이렇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많이 또 봐주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오늘 많은 걸 얻지 못하고 갑니다. 원대가 너무 애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게임 중에 그래도 우리 화이트 몽키를 봤을 때 오늘 너무 힘든 게임을 했는데 아 그래도 세트홀 가서 진짜 아쉽게 졌어요. 그죠? 오늘 한번 소감 한번 해주시죠. 다음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많이 필요 없습니까 또? 많은 필요합니다. 또 결과로 오늘 또 우리 또 새롭게 출연하신 우리 또 불몽 아 우리 또 블루몽키가 아니라 블랙몽키죠. 또 몽키 팀에 또 자존심을 살았어요. 자존심을 또 지켰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쳐가지고 본인 어필하는 느낌이 많이 들던데요. 아 이제 어필 아니고 또 네. 밟을 때는 또 밟아야 돼요. 제가 또 그런 마인드라서 네네. 또 밟아야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많이 밟혔거든요. 네. 블랙몽키가 아. 네. 저는 또 다른 데서 또 밟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네.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밟아야 되니까 네네. 또 그러면 또 전현 선수가 더 열심히 하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아카데미의 아. 엘리트의 주장 네, 김동건 선수 네. 네 한마디 마지막으로 대표로 한마디 네. 해주시죠. 많은 걸 배웠지만 저희가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도전을 한번 네, 다음 저희가 도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받아줄까요? 그때는 네. 우리가 회식 내기로 하죠. 네. 네. 좋습니다. 얘기로. 우리 또 공짜로 제대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이렇게 저희 또 7번째 사냥꾼 우리 몽키 테니스 엘리트 아카데미 선수들과 함께 오늘 즐거운 한번 운동을 해 보았는데요.
저희 앞으로의 그 세계적인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데디 몽키 그리고 우리 몽키 테니스 팀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 또 많이 몽키 테니스 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